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8강 12월 16일 밤 9시 TVN 스포츠. 남자 50m 접영 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8레인 에스토니아의 다니엘 자이체프. 남자 접영 50m도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경기예요. 1레인은 싱가포르입니다. 텅센웨이. 에이스비초 18의 예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7레인은 독일의 마리우스 쿠시. 22초 14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결선에 올라왔습니다. 1레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체드르 클럭 선수입니다. 22초 09의 기록으로 올라왔고요. 21초 95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체드르 클럭 선수도 눈여겨봐야 될 선수예요. 네. 그리고 6레인의 브라질 니콜라스 산토스입니다. 네, 작년에 챔피언이죠. 세계선수권대회와 작년 아부다비 선수권대회에서 최고령 메달리스트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50m 접영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3레인은 스위스의 노에 폰트 선수입니다. 22초 04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은 22초 01입니다. 이 선수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딜런 카터. 네, 작년에 이 종목에서 2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4레인은 헝가리입니다. 여유있게 오른 손을 들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세바티안 서버. 네, 산토스 선수와 마찬가지로 최고 기록은 21초 75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률타가 나면서 이제 기록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딜런 카터 선수가 아부다비 대회에서는 50m 이 접영에서 은메달이었고요. 또 광저우 대회였죠. 광저우 대회에서는 또 50m 접영에서 동메달을 땄었고 이제 좀 금메달을 따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레인에 있는 체드르 클로 선수는 이 쇼트코스 대회에서 메달이 18개예요. 네. 스위스의 노에 폰티 선수는 도쿄올림픽 100m에서 또 접영 동메달을 딴 적이 있었고 또 아부다비 200m에서는 접영 은메달을 딴 적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현재 남자 50m 접영 결선입니다. 네. 눈을 뗄 수 없는 경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터치를 했고 돌아선 선수는 4레인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세바스찬 서버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서버 선수 역시 좋은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6레인 산토스 선수 턴어를 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6레인도 출발했네요. 6레인이 가장 빨랐어요. 네. 대회 신기록 산토스. 네, 산토스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대회, 이 쇼코스 대회 최고령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가 또 나왔습니다. 네.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는 산토스 선수입니다. 1980년생이면은 웬만하면 어디 가서 선수를 해서는 정말 큰 영광이거든요. 네, 42살의 나이로 지금 금메달을 따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나이를 네. 거꾸로 먹고 있는 브라질의 니콜라스 산토스 선수가 또 한 번 1을 냅니다. 네. 산토스 선수 원래 은퇴를 하려고 했었다가 은퇴를 하지 않고 작년에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 기세를 이어서 이번 대회에 마지막 후반 25m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회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회 기록도 본인 기록이에요. 네. 2018년도에 있었던 네, 항저우에서 21초 81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지금 100분의 3초를 앞당긴 걸로 보이거든요. 네. 여전히 전성기예요. 예. 전성기가 몇 년이 가는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네. 사실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라면 저 정도 나이면은 뭐 코치 생활을 한다든가 네. 조금 이제 선수로서도 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 식상한 명제가 식상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니콜라스 산토스 선수입니다. 이 종목에서 지금 다섯 번째 메달과 네 번째 금메달을 차지를 하고요. 네. 연속해서 세 번째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챔피언입니다. 남자 50m 접영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가 well, Nicholas, 됐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did it again four times world champion in that event and you're 42. No sign of slowing down. Yeah, four times world champion. It's true. World record holder in this event. So I'm really happy, excited to be here. And the boys are getting fast. They are getting fast. It was a big final. But 0.3 off your own world record. What always impresses me is you're so consistent over such a long time. Like, how do you keep that going? Yeah, I try to fix all the
the dive, for example, prelim, semi-final, and final, I tried to fix something, especially the second 25 underwater kick. So I did almost my best time, and I'm really, really happy. I tell you what, we're happy for you as well. Congratulations, mate. Well done. Ladies and gentlemen, world champion, 그리고 이제 42살이란 나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한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니콜라스 산토스 선수입니다.